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순직 외압 사건의 본질을 항명으로 정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경로가 없었다, 통화도 없었다, 줄곧 부인하다가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니까 아예 이렇게 된 거 항명으로 몰고 가자,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죠. 무도한 정권이 어디까지 갈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군형법의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당한 명령입니다.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절차에 따라 결재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뒤집으라고 지시한 게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명령을 듣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 특히 군인의 의무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항명인지 외압인지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백운기 정어리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 정치 1번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 글래머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블루토파즈님께서 멤버십을 10개나 쏴주셨습니다. 이 멤버십, 그러니까 정기 회원이 되면 여기 댓글 남길 때 이름 옆에 정어리 심벌이 붙는데 사실 제가 하기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블루토파즈님께서 오늘 멤버십을 10개나 쏘시면서 저한테도 멤버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 이름 옆에도 정어리 마크가 붙게 됐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됐지님, 뽀삐사랑, 박성민님, 겨울님, 자몽에이드, 로마님, 루피님, 전영기님, 광수님께도 블루토파즈님께서 멤버십 선물해 주셨는데 멤버십 받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무슨 기준으로 하셨나 봤더니 그냥 앞에 보이는 대로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 줄 잘 서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리포님 오늘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무지개님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완전 100% 개근인데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아서 끝까지 한번 가보렵니다. 탄핵열차 타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완전 100% 개근하셨다고요? 100% 개근하신 분은 제가 한 분 알고 계신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정어리몰 회원이 하루에 106분이 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어리몰 회원 많이 늘어나서 정어리몰이 튼튼해지는 것도 우리 정어리TV를 사랑하고 키우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상품 소개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코코코님 또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국회
윤석열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벌써 1730명. 지금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우측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이제는 바로 이렇게 집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정어리 PD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탄핵 청원 숫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탄핵 100만 명 돌파하니까 저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10시 32분 탄핵 동의 청원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 들으니 더 이상 이들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상대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뭐 아직 된 건 아닌데. 윤석열을 멈춰 세우려면 1000만 탄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치 1번지가 선봉에 서주십시오. 그러셨는데 예, 광주의 애청자님이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황님은 10시 29분 55초에 드디어 100만 돌파했습니다. 이체 양명주 하셨는데 100만 돌파를 이렇게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도 이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먼저 소개하지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0만 돌파. 제 생각에는 더 일찍 될 것도 같았는데 하루에 한 12만, 13만 명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네. 접속 대기 상태가 그렇게 길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100만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6월 20일 날 청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미 그 답변할 요건인 5만 명은 6월 23일 날 완성이 돼서 법사에 이미 이제 이 건은 회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청원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저는 아마 100만 오늘 돌파했습니다만은 200만, 300만도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이제 6월 29일 날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그 즈음에 많아졌는데 그때가 6월 27일 날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나와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음모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버도 증설하겠다고 국회의장이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회고록 나왔을 때 그다음에 7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그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그 후한무치한 태도들을 보면서 아마 분노가 더 폭발했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7월 20일까지 일단 청원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말 몇백만이 모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탄핵 청원이 시작된 게 언제지요? 6월 20날입니다. 그러면은 한 13일 정도 네. 아직 2주가 안 됐는데 안 100만이 예. 됐잖아요. 예. 이게 박근혜 탄핵할 때보다 더 열기가 뜨겁다라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했던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9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1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서 2차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국회 청원 게시판을 실시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셋째 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5%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시작됐던 촛불 집회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24년 6월 28일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5%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이 9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17배 이상의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인기투표이다, 국민 대다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청원을 폄훼하고 민심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만 남았다라고 경고합니다. 김종우 원장님, 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어제 딸한테 욕으로 더 먹었거든요. 왜요? 아직 제가 청원을 못했어요. 어,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대기가 너무 안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현상을 갖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으니까 1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청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서서히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행동이 뭐 2016년처럼 또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지혜 또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 정부를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운동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이 항상 이겼다. 국민들이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소위 국민들을 무시하는 권력을 허물어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바라기님, 해외 거주는 어렵다 하는데 정말 아쉬워요. 방법 없나요? 오사카 아줌마의 답답한 속입니다. 해바라기님 오사카 살고 계시는군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 접속해서 청원하는 게 어려운가요? 막 본인 인증 문제 때문에 인증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워낙 지금 서버가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예. 접속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가 얼마나 폭발적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제가 국회 직원들한테 욕먹을 각오로 얘기하지만 국회 참 일 안 해요. 예, 편한데. 예, 참 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가 이제 완전히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 거기에 반응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네. 국회 한번 감사해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기자 생활하면서 겪어봤는데 일 안 하는 곳 몇 군데 있어요. 국회, 해외 공관. 정말 가면 일 안 합니다. 예. 혼들 나야 됩니다. 아까 제가 탄핵 청원 100만 돌파 그 글 읽어드렸던 광주의 유현섭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사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00만 25명 됐을 때 이걸 직접 만드셨는지 아니면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산인지 원자폭탄인지 하여튼지 이런 지금 국민의 심정입니다. 예.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오는 배경. 아, 그런가요? 원폭 터졌을 때. 예. 아마 핵이니까. 핵이니까. 탄 핵이니까. 탄 핵이니까. 예. 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우리 국민들 대단합니다. 이 상원님 탄핵 청원 100만 돌파도 좋지만 우리 정어리 TV가 100만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금수저님 인구의 약 10%인 500만이 되면 헌재에서도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00만 갑시다. 뭐 꼭 뭐 숫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많이 청원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아 이게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탄핵 처리된 뒤에 헌재 가도 영향은 받겠지요, 신은기 변호사님? 당연히 그렇고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청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유의미한 것이 국민들의 외로움을 저는 치유해준다. 아.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내 생각과 똑같이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래요. 이런 식의 저는 동질감 내지는 서로 연대의식이 저는 강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번 이 탄핵 청원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도 사이트 제가 들어가 보니까 대기자만 3만 1천 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뭐 20일까지 이제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유의미하게 올라가서 저는 최대한 뭐 300만이든 500만이든 찍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가 정어리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3.5%의 법칙처럼 180만 명의 유권자들이 움직이면 그걸로써 이 무도한 정권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분발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를 모르는 뭐 둔감한 거를 넘어서서 아주 악의적으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이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이었는데 지금은 저 숫자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심리적 탄핵에서 시각적 탄핵으로까지 왔다. 이제 한 발 한 발 앞서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데도 형 어디서 뭐 누가 불 켰나 보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사안을 축소하고 있는데 저는 뭐 머지않은 시일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힘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주권자의 힘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이 중요한 게요. 아마 안진걸 소장 오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건데 2016년 광화문에 100만이 돌파했다라는 언론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민심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떠났구나. 민심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근데 여기도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게 폭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6월 27일 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다음에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준 항명이다, 아니면 특검법은 위헌이다, 이따우식의 예를 들면 국민과 다른 얘기들에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걸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싸우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만 돌파의 문제를 그냥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무슨 뭐 정치적 인기 투표라는 식으로 폄하해 하는 순간 어떻게 자기들의 배가 뒤집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100만은 매우 유의미한 징표입니다. 어쩌면 2016년에 광장으로 나왔던 열기가 이번에는 국민청원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보다가는 큰 거 정도가 아니라요. 뭐 탄핵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그런 큰 쓴맛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잠깐만 첨언드리면 한동훈이라는 자는 이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누릴 거 다 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면서 민심 쫓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지금 탄핵청원에 국민들의 부글부글한 저 심정을 갖다가 인기투표라고 폄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민심, 행동으로는 민심을 짓밟고 있는 아주 얍삽한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요즘은 들깐쪽거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마음도 없는 진정성도 결여된 말뿐인 잔치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 아직도 벼르고 있다. 아직 덜 맞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탄핵해야 된다고 하겠어요? 한동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트가 마비되고 그런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차피 분위기. 그 일종의 정치적 인기 투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밖에 있을 때 그거 몰랐다가 이 작가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먼저 그 사이트, 청원 사이트에 올라간 탄핵의 사유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대단히 정파적인 얘기라는 게 나올 겁니다. 거기 이런 것도 있던데요. 뭐 후쿠시마 대응, 뭐 네, 북한에 관한 뭐 전쟁의 위기의 고조. 글쎄요.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죠. 일단 법적으로. 그리고 그런데다가 그걸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뭐 의미에서의 인기 투표 같은 것이지 그게 연결돼가지고 탄핵으로 간다? 에이, 그건 탄핵을 어떻게 갈 건데요? 어떤 불법?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거죠. 인기투표라고 저렇게 폄훼하고요. 또 국민의힘의 혹자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도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발언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이 분노 지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민심이 들끓고 있는지를 정말 그냥 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7월 2일 날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결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 또 합리적 대화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간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불을 지른 방화범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도 꼼수 사퇴한 게 벌써 두 번째죠. 그리고 본인과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 다 거부권 행사하고 또 방패막이 삼아서 국무위원들이나 국민의힘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거부권 남발하고 있는 거. 다른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본인이 불을 지르고 있고 싸움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면서 야 니네 왜 싸워? 싸우면 안 되지. 우리 미래로 못 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를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요건은 이미 갖춰진 지 6월 23일 날 이미 요건 5만 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이 청원이 뭐라고 내 마음을 보여주겠어 하는 이 국민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심의 무서움을 모른다? 혹은 외면한다? 큰 코다 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조심했죠. 이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어처럼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나온 7.23 전당대회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조차도 탄핵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뭐 탄핵, 내가 지킨다,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로서 저는 이미 자연스럽게 탄핵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한동훈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들어오기 전에 작가가 얘기해서 알았다고요? 아니 지금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었었는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요? 이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하고 여당 대표를 합니까? 네, 저는 민심이라는 것을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물론 뭐 많이 만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민심이라고 오해를 하면 큰일 나죠. 저는 민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뭡니까? 불과 세 달 전에 치렀던 총선 아닙니까? 그 총선에서 이체 양명조 심판에 따라 가지고 야권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게 민심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청원까지 민심은 진도를 밟고 있는데 그 민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한동훈이라는 자는 또 한 번 당대표 해보겠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참 어느 안전에 기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어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그거 뭐 대통령 탄핵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인기투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법리적으로도 설명해 드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사유화했죠. 그래서 수사를 편향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헌법을 무너뜨렸고 사면권 어떻습니까? 제가 뭐 많은 사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딱 한 사람 얘기할게요. 정호성이라는 사람 탄핵의 국정농단의 주범입니다. 이 사람 사면해줘가지고 대통령 비서관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했다고 저는 보고요. 거부권 같은 경우도 거부권 남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부부특검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배우자의 수사를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 하고 있고 임명권 어떻습니까? 이종섭 장관, 이종섭 피의자 호주 대사로 보내주죠. 김홍일 MB 정권의 그 정치검사 뭐 권익위원장 시켰다가 방통위원장 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권, 사면권, 거부권, 임명권을 완전히 사유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삼권분립 침해,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다. 아주 민심의 매를 들맞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우아빠 헨리님. 탄핵 열차 3만 대 가족들과 탑승했습니다. 그 당시엔 비둘기호였는데 지금 속도는 KTX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토요일 뵀을 때 말씀하셨던 목표 저도 힘 보태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은하철도 999가 되어 용산 대통령실 뚫어버립시다 그러셨는데 예, 지우아빠 헬리님 우리 토요일 사랑의 빵 나눔 행사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좀 바빠서 댓글 못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댓글 보내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이한우님
100만 청원이 뭐길래 마음이 이리도 흐뭇한 걸까? 그동안 마음 편치 않게 지내왔기에 그에 대한 보상 심리라도 되는 걸까?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떨립니다. 보시오, 진정 당신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이 무서운 함성이 들린다면 뭐가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경고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100만 청원까지 가는 그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 걸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한우님이 그 심경의 일단을 보내주셨네요. 3-4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아까 회원가입도 하셨는데, 백운기 형님, 김유정님, 김종욱님, 신인규님 존경합니다. 저 구름 저편에 푸르른 하늘이 있어요. 대한국민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보수형님 TV님 슈퍼챗을 10만원이나 쏘셨네요. 100만 돌파 축하합니다. 한 사람이 안 바뀌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 한 사람은 정어리 TV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겠어요.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박신나님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아이고 예. 저야말로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보고 있습니다. 첫 방송이 여기 시간으로 새벽 4시였는데 새벽 2시부터 깨서 기다렸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20일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정원이 TV 첫 방송이 12월 예. 20일이었는데 야 대단하시네. 그때 왜 시간도 조금 늦춰지고 조정되고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또 보시려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해주셨네요. 국민 그 제가 이렇게 정어리 TV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탄핵 청원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국민들 참 기댈 데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얼마나 힘드실까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껌껌이 다 불질러 놓고 다음 주에 또 미국 가잖아요. 또 간대요? 나토 정상회 갑니다. 같이 간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안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쓰리스탄도 같이 갔다 왔는데. 자, 100만 돌파에 담긴 뜻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여러분은 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통령실이 항명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명이 본질일걸요도 아닙니다. 이렇게 딱 정하고 밀어붙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항명이라고 하는 거 명령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종 안 되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매우 엄하게 다스립니다. 군대에서 만약에 항명을 하게 되면 어떤 벌을 주는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 만약에 항명하잖아요. 사형입니다. 군형법에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군형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44조에 이제 항명죄가 나옵니다. 항명죄에는 이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전쟁 중일 때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또 전시사변이나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의 처하는 상당히 중한 죄고요. 그 바로 밑조문에는 45조의 집단항명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더 강화된 처벌 조항인데 집단으로 했을 때는 전쟁 중일 때 수괴는요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네. 다른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으로 처벌을 하고요. 전시사변일 때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죄인데 이 죄목을 정당한 법 집행을 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이 윤석열 정권이 뒤집어 씌운 그 조항입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항명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법률가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의 상식선에서 봐도
수사 외압이라는 그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항명이라는 걸 들고 나왔고 그 항명을 통해서 정당한 법을 집행했던 우리가 훈장을 아낌없이 줘도 모자른 한 공직자의 인생을 아예 파탄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조직적인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경로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드러나니까 뭐 그건 다른 거였다. 전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드러나니까 또 뭐 그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 둘 진실이 드러나니까 아예 본질을 바꿔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비서실장 외압입니까? 항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령도 김계환 해병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고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정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전원의 전원을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체적 증거가 없는 데 반해서 우리 다른 한쪽은 지금 항명 부분은 직속 장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이것이 의혹을 키우면서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는 모른 채 정치적으로 공방만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외통수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와 거기에 따른 사법 절차에 따른 것 이외에 다른 무슨 수가 있겠는가. 저거 이제 혈압 올리는 말인데 예. 저 지금 들으면서 기소만 되면은 실체적 진실이 됩니까? 전 기가 막힙니다. 저희 비서실장이라는 인간이 어디 저런 말을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합니까? 기소만 되면 사실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항명으로 기소했죠. 뒤집어 씌우느라고. 근데 어떻게 그게 실체적 진실이 됩니까? 자기들이 뒤집어 씌우고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압의 증거가 없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뉴스도 안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한테 개인 전화로 세 번이나 전화했다면서요. 기록 회수하는 날. 그 증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사람이 뻔뻔하고 뭐 잘못했을 때 우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런 식의 정진석 같이 저 따위 소리를 하면요. 전 들어줄 값어치가 없는 말이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저게? 아니,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아니 정무수석도 했고 정치 몇 선 한 중진이니까 관료 출신 비서실장보다는 조금 더 잘할 거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뭐 소통도 하고 야당하고 협치도 하고 이러면서 하겠다라고 비서실장 임명하고 직접 내려와가지고 소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임명했던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런데 뭐 초반부터 우리는 기댈 거 없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한술 더 뜨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운영위의 모습은 파행할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 같더라고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과 아예 짜고 들어와가지고 파행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사람 속을 긁어대는 얘기만 저렇게 짜고 하는데 초반에는요 경로 자체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박정훈 대령을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몰아갔던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경로가 죄냐? 경로도 못하냐? 경로했다고 수사 대상이냐? 이랬어요. 그런데 7월 1일 날은 다시 경로가 없다로 돌아갔어요. 지금 이자들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본인의 그 얘기와도 배치가 되거든요. 5월 9일 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경로설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경로가 아니고 다른 경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처리 제대로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경로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와서 경로 자체가 없었다라고 김태호 포함해서 비서실장까지 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번호니 뭐니 이런 건에 대해서 뭐 군사기밀이다. 툭하면 군사기밀이고 툭하면 안보예요. 경로의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 국방비서관이었나요? 나와가지고 안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보상 이거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기밀이고 안보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정말 헛웃음이 나왔던 대목이
북한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야, 누구랑 얼마나 통화했는지 지금 북한에 대고 물어봐야 될 판인데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고 그렇게 기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보안이 작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비어폰도 안 쓰고 해외 출장 나가 있는 국방장관하고 개인 전화로 통화를 합니까? 그게 안 봅니까? 진짜 이 비서실장이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탁월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파행 작전에 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봐도 김태효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은 귀신이에요. 본인이 경로했다고 얘기했는데 김태효는 못 봤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은 귀신이 아니고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집단항명수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이게 검찰 정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나옵니다. 협박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야 내가 너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조용해라고 협박을 당한 건데 거기에 불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엎으려고 했던 거고 아니 7월 31일 날 대통령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과 6차례나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8월 2일 날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과 3차례 1시간 동안 18분 동안 통화라는 내역이 다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체를 막겠다. 이젠 싸우겠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저는 이 시그널은 당장 국민에 대한 시그널뿐만 아니라 저는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봐요. 우리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 더 치고 나오지 마. 치고 나오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런 그 협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협박 정권이다. 이 협박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수밖에는 국민의 인권을 지킬 방법 또는 박정훈 대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운영위 회의에서 등장한 것 같고요. 저는 비서실장이 선거 지고 거기 가서 뭐 호가호위 하는 줄 알겠습니다만 저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들어가서 비서실장에서 그렇게 하시라 하지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을 바보로 알고 기자들이 쓴 기사들을 뭐 예를 들면 바보로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저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렇게 하다가 대부분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근데 경로도 했다 안 했다 뭐 중간에는 뭐 죄냐 뭐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었잖아요. 항명의 대상도 바뀝니다. 추미애 의원이 운영위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이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줄 찍찍고 그다음에 김기현 사령관에 대한 항명이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항명입니까? 본인들이 지금 항명이라고 규정해놓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수사 외압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항명인지조차도 규정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짓을 저지르니까 말도 계속 바뀌는 거고 항명의 대상조차도 번복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대한민국은 법 앞에 대통령이건 일개 사인이건 평등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박종훈 대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첩하게 돼 있어요. 즉각적으로 이첩하는 걸 막으면 자기들이 법 위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또는 아니면 이종섭 아니면 김계화 누가 할 건 상관없이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탄핵당하는 거예요. 탄핵당해야 되는 거죠. 왜? 법률을 위반한 거니까 법률을 위반한 자들을 우리 법이 보호해주면 우리 법치국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비서실장이 앞에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무도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처음에 박정훈 대령도요 집단 항명 수계로 뒤집어 씌웠다가 그랬죠. 나중에 가서 자기들도 뭐가 좀 잘못됐다 예. 싶었는지 항명죄로 또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하나만 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지금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매우 참담합니다,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겁니다. 왜? 윤석열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큰일 나겠죠. 야, 어떻게 논리를 한번 세워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런데 어젯밤에 MBC 뉴스데스크를 보는데 그 앵커가 클로징 멘트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인용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실 전화번호의 주인처럼 기밀이라며 쉬쉬하는 것과는 달리 어제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분명하게 반복한 말도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의혹의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항명이란 거죠.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원 판사와 달리 군사법원은 국방장관 소속이고 군 판사는 국방장관이 심사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을 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죠.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넘어서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반복한 대통령 최고참모와 장관의 말은 군사재판의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한 사법체계를 갖춘 일반 법원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에서 받게 되고 그 군사법원은 이렇게 이렇게 체계가 돼 있는데 이걸 항명이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다. 과연 국방장관이 임명하고 그런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흥기 변호사님, 저 의문 제기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전 매우 타당한 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관련자들이 군인이 관련돼 있고 고위공무원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뒤죽박죽이거든요. 거기다가 최혜병의 죽음은 또 경북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반 법원에서 공정한 사법부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이 군사법원에 대해서 더 지켜볼 게 있습니까? 이미 짜맞춰놓고 결론을 맞춰놓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할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공수처, 군사법원, 경찰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모아서 해야 할 필요 때문에라도 저는 특검이 반드시 전 도입이 돼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방통위원장 탄핵을 잘했네요. 방통위원장 탄핵을 안 하면 MBC를 또 장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MBC 앵커 같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 아주 중대한 질문. 자기가 임명하고 자기가 사건을 규정하고 그 사건의 규정에 따라서 유죄를 먹이고 유죄를 해서 그 사람은 범죄인이 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거냐. 그냥 내버려 둘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무 언론도 아무 방송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겠습니까? 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나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분립화에서요. 지금 계속 공수처 수사를 얘기하는데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요. 그러면 공수처가 추가로 수사해서 지금 수사도 아직 못해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 단계만 있다고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가지고 검찰에 넘겨요. 그럼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요. 기소, 희한하게 기소를 하거나 아니 기소하려 또 엄청나게 시간을 두게 되면 이 사건은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진짜. 특검이 아니면 우리는 소중한 박정훈 대령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진실을 잃을 수도 있겠다. 법치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을 계속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MBC 앵커의 어제 클로징 멘트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멘트들이 다시 한번 좀 우리 탄핵 청원에 더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거 못 봐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아 진짜 좋은 앵커네요. 저 앵커는.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레거시 미디어는 MBC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지금 뭐 종편은 사실상 그 쓰레기 덩어리들이고요.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토론을 하는데 YTN하고 연합뉴스가 통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참 텔레비전을 부숴버리고 싶더라고요. 남의 나라 대통령 토론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입법청문회는 아예 소개도 안 해요? 중계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 짓은 하면서 편을 들어야죠. KBS도 입법청문회 중계 안 했거든요. 안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중계했던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방송의 현실인데 이동관 3개월짜리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김홍일 6개월짜리 방통위원장, 뭐 369로 나갑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 사태에 다 시켜가면서 아주 그냥 그 사표, 사임 제가도 신속하게, 그냥 몇 초 만에 이루어지듯이 신속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행을 일삼고 있으면서 야 너네 왜 싸워?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부글부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영무님, 우리나라 군이 바보입니까? 호구입니까? 저자들은 지금 군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1980년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데요. 여기에서 박정원 대령의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7월 31일 12시경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이 같은 날 17시경 사령관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법무관리관은 저와 이틀에 걸쳐 5회 통화하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 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법무관리관은 단순히 의견 제시를 하였다고 하지만 단순한 의견 제시라면 왜 이틀에 걸쳐 5회씩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리관 또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 사령관에게도 가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요, 박정원 대령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원 대령을 잘 몰랐던 거죠. 왜냐?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군대는 까라면 까라는 조직이라고들 생각하지요.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야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사단장 자르면 누가 사단장 하겠어? 성질 냈어요. 밑에서 벌벌벌 떠면서 야야야 빨리 그러면 박정원 대령도 국회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냥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 내 가족, 그리고 내 부하들,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정원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딪힌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항명이냐 외압이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자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의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이 상징적으로 대결하는 현장이 바로 지금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권력이라면 무조건 탐하고 대한민국 검사가 되면 있던 죄도 없던 걸로 만들고 없던 것도 있는 걸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져왔던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그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이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정의는 승리한다. 그래야 야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독립은 어떻게 왔고 이 나라의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런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 그를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추악한 권력,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챙기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붕짜자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신원식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시죠. 아까 박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입니다. 이것은 장관님, 장관님은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명령에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입니까? 지금 저런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 저 이야기를 보면서 좀 가슴이 이렇게 좀 답답해 오거든요. 마치 이렇게 좀 쪼여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지금 좀 한숨을 좀 크게 쉬어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 이 시각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최수근 해병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텐데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도대체 이게 외압이냐 항명이냐 해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못 밝히고 이걸 항명으로 몰아가서 그럼 박정훈 대령까지 묻어버리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의가 실패하고 이제 부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법은 필요 없습니다. 법 안 지켜도 됩니다. 법 왜 지킵니까? 지키면 바보 되고요. 지키면 신세 조지는데 왜 법을 지킵니까? 힘 세면 되는 거예요. 힘 세가지고 옆 사람 거 뺏고 옆 사람 인권도 짓밟으면 그만이고 힘으로 모든 걸 다하지 그게 야만 아닙니까? 그게 반문명 아니에요? 지금 반문명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들은 과거에 그 87년도 민주화 때도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국민들이 믿어버리면 끝났겠죠. 그럼 고문하고 사람 생명 강탈하고 했던 사람들이 더 정권을 연장해가지고 소위 말해 꿀 빨고 살았을 겁니다. 그 자자손손대로.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 있다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아무리 정의가 굽어있더라도 아무리 썩었어도 어느 한도는 지켜야죠. 어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의의 마지노선에 와 있다. 여기서 신원식 같은 자, 아까 저 붐짜자 같은 저런 인간의 말이 만약에 승리한다? 그럼 이 나라에 더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왜 낳습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낳습니까? 저는 신원식처럼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최수근 해병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그 진실을 어떻게 밝혀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만 오직 초점을 두고 본다면은 누가 정의이고 누가 부정의인지는 그냥 손바닥에 환하게 전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저는 참 신원식 장관이라는 저 저자 자기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했을 때 위증해놓고 지금 와서도 전화 한 적 없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대정부 질문에 서서 저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항명 여부로 얘기하는 아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 대한민국 시민이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때 갑자기 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다 떼어져 나와가지고 너 왜 그 길 왜 건너? 건너지 마. 너 감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박절하지 못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권익위 위원장 아래에 있는 국민권익위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 그럼 권력을 가진 자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법 밖에서 생존을 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법을 지켜도
눈밖에 나면 감옥으로 갈 수 있다면 이게 예를 들면 세상입니까? 자유로운 세상입니까? 그렇게 그 입으로 자유, 민주를 외친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외친 대통령, 그 아래서 녹을 먹고 있는 작자들의 발언들을 보면 이게 북한인지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저렇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와, 참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저런 짓을 보면서 분노 안 하면 그건 국민도 아니죠, 김윤정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청원이 뭐라고 사실 그거 숫자가 막 늘어난다고 자동으로 뭐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을 거기다가 보여주겠어. 본때를 보여주겠어라는 그 마음으로 다들 뭉쳐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민심을 그렇게 폄훼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 큰코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정은 대령이 이 사건 초기부터 눈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육사단이나 아들의 이름을 걸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 자식의 이름을 걸고 박정은 대령이 없는 말을 굳이 지어내서 일을 이렇게 만들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참 군인을 놓고 항명이니 집단항명 수개째니 이런 무시무시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것들을 다 비틀어버리고 둔갑시키고 그러면서 1년을 가까이를 지금 이 사건을 끌어왔잖아요. 만약에 작년에 그냥 경북청에 이첩한 그대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결혼을 지었다면은 이미 아마 2, 3개월 안에 다 모든 결론이 났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1년을 끌어서 이렇게까지 오는 이유가 과연 박정훈 대령의 항명 때문이냐. 모두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루빨리 좀 특검이 도입이 돼서 특검을 실시해서 정말 좀 국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02800-7070. 이게 어떤 번호인지 참 궁금해요. 한때는 또 번호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마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야 이건 나중에 큰일 난다 다시 돌려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번호가 도대체 누구 번호일까요? 국회에서 물어봤어요. 이거 이 번호냐? 아닙니다. 이 번호냐?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번호냐? 얘기를 못해요. 누구 번호일까요? 개혁신당의 찬하람 의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전화번호 아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 800-7070은 죽어도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북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끝까지 못 알려주겠다라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 아니냐. 첫 번째는 대통령 본인 내지는 대통령이 관장하는 부속실 같은. 이거는 그냥 음모론입니다만. 네. 아니라면 혹시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위를 받는 인물이 사용하는 번호는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절대 못 알려주겠다. 여야에서 합의하는 한 명씩만 보자 그래도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오히려 음모론적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너무 못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개인전화 사용도 이렇게 많이 드러난 마당에 뭐 이렇게까지 감춰야 되나? 오히려 저는 김종원 원장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 번호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밝히고 국가안보적인 문제니까 내일부터 없애겠다거나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북한이 보고 있다고요? 용산까지 그 무인비행기 오도록 아무런 거 정신도 못 차리고 있었던 정부가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풍선 넘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정부가 할 얘기입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우리나라 안보가 무너지면 그런 안보 하지 말아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5층이라고 추정되는 거잖아요. 5층. 그러니까 2층이 주집무실, 5층이 소집무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을 모시는 부속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 또는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부속실 직원들 이 사람들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든 상관없이 이 전화를 화종해서 전화를 했다는 건 이 박정훈 최수근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증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하는 것만 해도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 번호를 이 번호의 출처를 얘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 이제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건현 의원 예, 그건 좀 이따 하고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정말 김건희가 전화를 했다면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김건희가 전화해가지고 그 임성근 그 저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고 그런 일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뭐 나름대로 짚은 건데 저는 뭐 이게 논의의 방향이 좀 저는 엉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전화가 갔다.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는 더 큰 충격을 이미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개인 전화기를 써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세 차례나 넣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전화기가 용산에 있는지 저걸 윤석열 대통령이 썼는지 김건희 여사 썼는지 이건 완전히 논점에 좀 일탈의 오류가 좀 있다. 아까 저는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좀 방향성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하람 원내대표도 저런 식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특검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추천하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야당이 추천하겠다. 본인들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특검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지 뭐 나와가지고는 전화번호 이거 누가 썼냐 뭐 진실을 규명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면서 또 특검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해가지고 또 실패를 전제한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한 사실이 확정이 됨으로써 이미 끝난 얘기다. 그렇다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좀 하나로 전 좀 몰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혁신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입장을 보여야 될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국민의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국민은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아무튼 그건 그 문제고 김유정 의원님 청와대 계셔봤으니까 네. 저희는 770으로 시작했었죠. 7000. 770. 770에 예, 뭐 그때는 예, 지금 이제 800이고 네. 7070 대체로 이제 좀 좋은 번호들은 좀 센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부속실 번호인 것으로는 일단 추정이 되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그 번호에 7 다음에 무슨 번호 뭐 이런 게 이제 그 수석실별로 조금씩 예. 이렇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과연 뭐 이게 누가 쓰는 전화번호일 것이냐를 다 떠나서도 당사자들끼리는 일단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종섭 장관 전 장관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밝히지도 않았고 계속 거짓말 뻥뻥하면서 입법청문회 때도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두 가지잖아요. 도대체 임성근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라를 조각 내면서까지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확실하게 답하지 않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도대체 7월 31일 날 11시 54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걸려왔다는 그 800에 7070. 도대체 누구 어느 방 번호길래 이렇게 못 밝히냐. 그게 왜 국가 기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실장도 거기 앉아서 이 답변에 대해서 군사 기밀이니 북한이 실시간 보고 있느니 하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밀이라고 했다가 본인이 엄청 놀랐잖아요. 네. 기밀인데 그렇게 지금 뭐 챗GPT를 통해서 다 나와. 구글링하면 다 나오고. 뭐 명함 관리해서 다 나와. 아니 그 MBC가 어제 보도한 걸 확인한 거는 자기들도 명함 받으니까 7자로 시작하는 부속실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7800-7070 전화를 받고 얼마 즉각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전화를 받고 취소할 정도면 제가 부속실에 있는 뭐 행정관들이 전화해서 장관한테 그거 빨리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해서 됐겠습니까? 그럼 그보다 더 높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날 강의구 부속실장이 계속 임종섭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일 날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뻔한 겁니다만. 되는 소를 포함합니다. 예, 뻔한 겁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스타트가 된 거죠. 그러면 부속실장이 움직였다는 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도대체가 해명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아니라고 계속 굳고 우긴다면 특검 외에는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그렇죠. 결론적 묘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만 하면 결국에는 수사 외압은 이제 거의 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범행의 동기 부분이죠. 도대체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지키려 했느냐. 이게 이제 구명 로비설로 나오는 네. 건데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장, 이 회장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모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수사로 밝혀야 나오는 거지 이 전화기 누구 썼냐고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실에 외쳐봤자 이거 뭐 유의미한 답은 나오기 매우 어렵다. 전 수사로 가장 강력한 특검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3년 차인데요.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 속 시끄럽게 하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될 자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뻔뻔하게 입을 맞춰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있으니까 국민청원이 대통령실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현안 질의 하고 난 이후에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김영일님, 존경하는 백운기 선상님, 정옥성님, 신인규 대표님, 유정 누나, 젊으신 분인가 보네요. 시방 저 인간 땜시 너무 열내지 마시오. 싸그리 들다가 무등산 꼭대기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오리걸음으로 정신교육 시킵시다. 너무 벌이 약한 거 아이고. 아닙니까? 김영일님. 그런데 열을 안 내게 생겼습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경로했냐?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너네 회의하면서 경로했다며 그 회의록 보면 될 거 아니냐? 회의록을 안 남겼대요. 회의록 남기게 돼 있거든요. 김정은 원장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하면 공회의 같은 건 속기사 다 두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남기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남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다 문서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 우리 법에 기록물 관리법에서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안 했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니 뭐 다 아시잖아요. 보고한 적도 없다. 그랬더니 보고했고 경로한 적 없다. 그랬더니 경로했고 이번에는 속기로 기록한 게 없다. 제가 두 가지겠죠. 없애버렸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저 합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아이 뭐 요즘에 음향이 잘 돼 있고 다 영상 녹화도 되는데 뭐 굳이 속기록 하겠습니까?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 속기록이 없다. 회의록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이렇게 아니요. 말씀드리죠. 영상은 안 돼요. 경로가 확실히 드러나요. 아니 저희 정당 바로 세우기에서도 회의 한 번은 회의록 다 남기거든요. 일반 단체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요 국가기관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회의록을 안 남겼다. 안 남긴 것 자체가 위법이고요. 만약에 남겼는데 그걸 없앴다. 그것도 범법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런 식의 수준의 해명밖에 못한다라는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하시고 좀 한심하게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네요. 내가 주인님 임성근 단톡방에서 이종호가 월요일 3부 놓치지 말라고 함. 3부 톡은 그날부터 상승. 우크라이나 국빈 방문을 이종호가 어떻게 알았지? 3부 톡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고요. LYONGDUC님 일부 언론에서 5층이란 말이 나왔고 5층은 김 여사가 사용한다는 것도 나왔다. 특히 김건희는 숫자 5를 좋아한다는 건 천하가 다 안다. 겁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표된 언론을 까면서 바로 질러라. 김건희가 5 좋아해요? 5자, 아, 5방색 뭐 이런 거? 네. 자 회의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자가 이야기했죠? 김태호. 김태호 한번 네. 들어보십시다. 그 7월 31일 회의에서 보고도 없었고 화낸 적도 없다. 이게 김태호 1차장의 어제 답변이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죠?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우선 김태호 차장이
당시에 근무했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어제 출석했던 사람 중에서 김태호 차장한테 질문이 집중됐는데 본인은 오래돼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난다는데 7월 31일 것만 기억이 나나 봐요. 그러면서 보고도 없었고 경로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저희 의원들이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니까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기록? 예. 회의 속기록? 속기록이 있을 거다. 그걸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첫 질문을 하니까 김태호 차장이 속기록 같은 거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녹취나 이런 게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말도 안 되는 거다.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당연히 규정이 있죠. 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특히 차관급 이상과 하는 회의는 네.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속기사가 다 있습니다. 아니 동네 반상에도 다 메모하고 회의록 적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메모 하나도 다 대통령 기록물로 남겨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에 회의록이 없어요? 다 그만둬야죠, 이 사람들. 근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 기록물법에 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메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 조항이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본인이 했던 수기 메모도 다 기록물로 했는데 이거는 뭐 수기 메모를 보자는 게 아니라 공식 회의의 기록물입니다. 회의록. 이게 없다라는 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죠. 정면 위반을 자백한 겁니다. 김태호 차장은. 조선왕조실록도 지금까지 다 기록을 남겨놓는데 하물며 아니,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경로했다고 얘기했는데 김태호가 뭐라고 대통령을 기망을 해요. 대통령 스스로가 경로했어. 내용은 그게 아닌데 경로했어.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내용은 아닌데 경로한 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이 참모로서 국민 앞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기록 남기라고 돼 있는데 또 법률도 기망해요. 근데 이런 자를 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가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을 안 지킬수록 더 중용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어떤 것인지 이 자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디올백도 뭐 대통령 기록물이니 뭐니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스 형님 TV께서 코 푸는 것도 영상이 있더만 속기가 없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 그러셨고요. 또 없다는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이 행안위에서 관저 증축 자료 내놔라. 이것도 지금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보사항이라 제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안보고 뭐가 안보가 아닙니까? 도대체.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 통해서 행안부 상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22년 5월 25일에 계약 진행한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계약 관련 자료 아시죠? 그 요청했는데 왜 안 주세요? 심지어는 와서 보고라도 하라니까 보고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럼 쫓아가겠다 일정 잡겠다고 하는데도 자료를 안 주세요? 왜 그러시죠? 그 자료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의 행안부가 발주한 대통령 관저 관련 계약 현황을 보니까 14억 3,670만 원의 수의 계약 아주 신속하게 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주식회사 21g이라고 하는 회사가 했는데 이게 무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자료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계약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에 그러니까 주식회사 21g이라는 그 업체가 알려질 경우에 그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입니까? 아니 그 계약 내용과 그 계약 상대방 등이 알려질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에 주식회사 21g이 실내 인테리어 전문 업체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려면 종합 건설업 등록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안 주시는 거죠? 이러면 해당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 포스터의 후원 업체라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로 봐도 됩니까?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요구 자료는 수의계약 사유서, 경위서, 계약서, 준공 내역서, 시공업체 적격심사 서류 등을 요청을. 이광희 의원 덕택에 국민들이 좀 알게 됐네요. 저렇게 안 주고 버티고 말도 안 되는 국가안보 이유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관저 증축공사 종합건설업체만 하게끔 돼 있는데 조금만 실내 인테리어 하는 데서 하게끔 해줬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고 봤더니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뭐 후원업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쯤 가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 김태우랑 이상민 하는 논리가 똑같다라는 게 참 재밌어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왔고요. 아니 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은 기내식에서 뭐 잡섰는지까지도 문재인 정부 다 까보자고 이렇게 투명한 업무 집행을 촉구하시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비밀이 많죠? 못 여는 비밀이 많은 것 같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온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뭐 한풀이 하는 겁니까? 자꾸 보안 안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너무 지나치게 이 안보 보안을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품백 받은 것도 안 보고 뭐 다 안 봅니까? 죄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는 뭐 최은순 장모 장고 조작한 것도 이제 안 보예요? 모든 걸 다 안보로 지금 치환해가지고 본인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아주 비열한 표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코 푸는 건 진짜 안보 아닙니까? 아니 군대를 가셔야죠.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실 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군대를 가죠? 그런 안보 상황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상황이 들키는 건 중대하죠. 오늘 아침에도 몸 발표하고 있는데 코가 맹맹해. 그 이제 이거 마냥 주량도 안 봅니까? 네. 주량도. 아니 진짜 저건 나 오늘 딱 들으면서 저건 100% 술 안 깬 목소리다. 예, 제가 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여튼 캥기는 건 다 안 보여요. 그렇죠. 캥기는 건 다 안 보. 제가 이제 안보 이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건 주식회사란 단어, 21이란 단어, 그램이란 단어, 14억 7천 이 건이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아마 수개월 전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시행하는 공간이 세종시라고 나와있었어요. 세종시. 그래서 무슨 세종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그때 봤더니 세종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있는 관저 공사를 하는 거였었고. 이 내용들은 아까 누가 뭐라 해도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끝까지 이걸 보안 사원.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보안은 뭐냐? 김건희 씨의 위법 사항에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모두가 다 보안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키려고 하는 건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뽑지도 않았어요. 하물며 김건희 씨가 뽑았나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하필이면 부인이 김건희 씨라는 이유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꼴이 개판이고 나라꼴이 개판 진짜. 오늘 그 참 글을 근사하게 보내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수봉님 조금 늦었지만 탄핵 열차 탑승권 발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진돗개 신인규 변호사님 국민은 먹고 사는데 힘듭니다. 국민을 대신해 물어 뜯어 주십시오. 국민의 진돗개. 아 제가 이제 권력의 애완견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국민 진돗개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다녀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국민의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진돗개 좋다. 예. 영파리님 예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이한우님 탄핵의 길은 너무 멀다. 하야의 길도 있다. 조건부라도 그래요. 오수진님은 호주에 계신가 봐요. 호주 달러 $20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영파리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 김영일님 5월 6월 모내기 하느라 정어리 TV 신경 못 써서 겁나게 죄송해요. 이제 장마철이라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라. 정어리 TV 화이팅 하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김영일님 또 보내셨네. 뒤질라면 뭔 짓을 못하겠어. 유정 누나 임성근도 동창이요? 아는 성님이랑 동창인데 쪽팔리다고 동창회에서 제명시켰다요. 무슨 얘기죠? 임성근은 모르겠는데요. 임성근은 고향이 경북 안동인가 그쪽. 임성근. 임성근이 광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광주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좀 비참해하지요. 예. 뭐 지역에 따라서 먹고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나마 민주성지 광주에서 하는 분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자가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죠.
언양 불고기랑 뒷고기 너무 맛있어요. 심풍훈님. 예, 맛있으실 겁니다. 우리 언양 불고기는 신인규 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메뉴입니다. 전 아까 광고 장면 지나가는데 침이 고여가지고 배고프 시간이라 아주 더 맛있게 보였습니다. 아니 예. 자꾸 이 이자들이 전부 다 계속 뭐 안보, 기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더 열받는 게요. 굳이 안 옮겨도 되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국방부 밀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놓고 무슨 안보에 그냥 가장 철저한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황당하고 열받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관저도 굉장한 그야말로 거기는 기밀 사항이고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은 실내 인테리어 업자에게 그것도 여사와 관련이 있는 증축을 맡긴다? 이거 건축업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